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청원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 센터 PB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됐습니다. 국내 반도체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좀 관련해서 꼼꼼하게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아, 시간에서 일단 주가가 좀 말해주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많이 실망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PB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개인적으로 실적 자체는 우선은 문제는 없었다고 봅니다. 네. 시장에서 예상을 했던 그리고 전망했던 수준 매출액은 66억 7천만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51센트, 그걸 상회하는 수준의 결과를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매출액은 68억 1천만 달러가 나왔고요. 주당 순이익도 62센트가 나왔습니다. 그 기저에 있는 것은 결국 데이터 센터에 대한 매출이 사상 최고였다는 것과 동시에 CEO가 직접적으로 밝힌 것처럼 분기 기준으로 17%씩 성장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들이 고스란히 잘 반영이 된 점이 실적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한 가지 결과였다고 보여지고요. 네. 거기에 HBM과 SSD에 대한 매출도 사상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너무나 큰 거죠. 그런데 이 기대감을 가이던스에서 아쉽게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그 월가에서의 전망이 우선은 4분기 기준으로 76억 달러 매출과 주당 순이익은 1.05달러 수준이었는데 가이던스에서 여기와 큰 차이가 없는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그게 시간 외에서 하락을 하게 되는 변수가 아니었나 그리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그 월가 같은 경우에는 최대 마이크론의 주가를 200달러까지도 전망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한 가운데 4분기 기준으로도 매출은 80억 달러 수준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을 내어놓았습니다.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던 게 결국에는 시간 외에서 현재 기준으로 대략 7% 정도 수준의 하락을 견인하는 변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가이던스가 시장의 기대치에 좀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은 실망 매물을 내놓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나왔어야 투자자들이 실망을 하지 않았을까요? 개인적으로 85달러가 역시나 나오면 제일 좋았겠지만 그게 또 쉬운 건 아니죠. 마이크론 같은 경우 대만에서의 지진, TSMC 그리고 공장에서의 지진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네. 한편으로 가이던스에서 제시하고 있는 매출액이라고 하는 측면은 소폭 후퇴한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인지를 해야 할 것은 네. 결과가 지금 좋게 나왔다는 겁니다. 실적에 대한 전망 자체가 기존에 너무나 높았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 기준으로 실적은 좋게 나왔다는 점에서 우리가 우선은 그 점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뭐 올 들어서 마이크론 자체만으로도 주식이 60% 넘게 올라왔던 수준이었기 때문에 뭐 일부 뭐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일단 마이크론이 우리 반도체 기업에 앞서서 먼저 실적을 발표한 만큼 우리가 조금 미리 인지를 하고 가야 될 부분 더 꼼꼼하게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국내 반도체주들에겐 또 어떤 힌트를 주는 결과였을까요? 개인적으로 오늘 아침까지 참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네. 우선 저는 오늘 우리 시장에 또 많은 반도체 기업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네. 우선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말로 통용이 됩니다. 하나는 불확실성이고요. 또 하나는 변동성인데 우리가 지금 마이크론의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불확실성이 오늘 아침까지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적어도 불확실성은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 결국에는 리스크가 한 가지 해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로 가이던스라고 하는 부분, 구체적으로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이 기업, 개별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과 이슈만으로 우리의 많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반도체 전체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또 잘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마이크론은 마이크론 자체의 이슈와 가이던스가 있는데 우리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지금 마이크론 수준까지는 아닌 거죠.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많은 밸류체인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3분기 기준으로 마이크론의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업황 자체가 지금 흔들릴 만한 그런 구간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걸 감안한다면 오늘 우리 시장은 한 가지 리스크를 우선은 해소를 했고 지난해 3분기부터 이어지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의 개선세가 뚜렷하게 나오는 것을 1분기 실적으로도
증명을 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추가적으로 해당 업종 자체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을 생각했을 때 오늘 우리 시장은 의외로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어제 우리 증시도 나름대로 괜찮았기 때문에 결국 그렇죠. 당장 오늘이 될지 또 내일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코스피가 신고가를 다시 한번 52주 기준 신고가를 돌파를 하는 가운데 반도체 업종도 결국에는 수혜를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간밤에 있었던 마이크론 시간의 발표 이후 급락이 사실 우리 시장에 크게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최근 대형주 위주로의 가격 상승이 지수단에서는 굉장히 큰 버팀이 되고 있죠. 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오름폭을 키웠는데 사실 반도체 외에도 잘 가는 섹터들은 여전히 있잖아요. 특히 네. AI와 관련해서 이 전선 쪽 어제도 좀 시세가 나오기도 했는데 최근의 네. 흐름 어떻게 보셨을까요? 한번 큰 파동이 그리고 광풍이 불어닥친 이후로 약간의 조정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많은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만 네. 우선은 광풍은 좀 지나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뭐 재룡전기, 재룡산업 같은 기업들은 네. 다시 한번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업황 그리고 사이클 자체가 매우 장기간 호황 기조에 놓여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제가 어제 이 전선 관련해서 네. 특히 뭐 전력 설비 관련해서 리포트를 두 개 정도 쭉 읽고 왔는데 그게 세 가지 수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역시 A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이고요. 네. 또 하나는 노후화된 인프라에 대한 교체, 마지막이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준으로 전 세계 8,000개 정도의 데이터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략 38%, 유럽이 30%, 아시아가 22%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데이터 센터의 시장 규모가 2022년 기준 2,050억 달러 순이었으나 10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6,410억 달러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1인당 전력에 대한 수요도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역시나 긍정적입니다. 거기에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챗GP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구글이라든지 기타 네이버 등을 기반으로 해서 이용했을 때 특정 검색을 했을 때 네. 사용하게 되는 전력 소비에 대해서 10배 이상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전력 소비에 대한 부분은 대두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노후화된 인프라는 우리가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 얼마 전에도 발표가 되었지만 송전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70%가 이미 25년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노후화되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럽 전체 배전망의 40%가 40년 이상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필연적으로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유로전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5,840억 원 유로의 비용이 계속해서 투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은 역시나 전선 전력설비 관련해서는 수혜를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도시가 점점 커지는 거죠. 자연스럽게 예전에는 도시가 조금 규모가 적었기 때문에 송전, 배전망 길이도 조금 적었는데 네. 그게 지금 1981년 대비 대략 30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는 2.5배까지 늘어났습니다. 자연스럽게 공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해상풍력입니다. 이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는 이슈가 불거졌던 2010년 초반이었는데 네. 그때부터 해상풍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전기에너지의 송전과 배전, 심지어 변전까지 계속해서 대두됩니다. 해당 시장의 규모가 2022년 기준으로 약 6조 원 시장이었습니다만 2029년이 되면 28조 원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스럽게 해저 케이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해저 케이블은 일반적인 송전, 배전 전선과는 조금은 다른 특수한 초고압 직류 송전이 필요한데 이걸 또 전 세계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6개밖에 없습니다. 그중 2개가 참고로 우리나라 기업입니다. LS전선과 대한전선. 그 모든 것을 감안하면 결국 수요 측면, 기존의 교체 수요와 신규 수요 이 두 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최근 그리고 앞으로 대략 6년 정도는 전선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사이클, 호황 사이클에 놓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역시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 않을까 그리 보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꽤나 많이 올랐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네. 지금의 파동은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조금 관망을 하거나 네. 단기적으로만 대응을 하시고요. 중기나 장기적으로는 약간의 조정이 나온 이후로 한번 관심을 가질 것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구촌 전력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말 그대로 수주 풍년을 받아가고 있는 전력 쪽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까지 함께 지켜보자 말씀해 주시면서 일단 조정이 나올 때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 말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사실 조금의 시세 조정이 있긴 했는데 이런 조정 말고 더 큰 폭의 조정을 예상을 하시는 걸까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네. 기본적으로 신고가가 어쨌거나 나온 그런 상황이 있는 많은 기업들 배정 관련해서는 최근에 재롱전기, 재롱산업 이런 기업들이 우선 있습니다. 네. 1차 파동이 너무나 크긴 컸습니다. 그러면 이후로 나올 파동은 1차보다는 저는 조금은 작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고점을 형성을 하고 약간 밀리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관련주들의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어제 또 상한가 진입했던 종목 중에 포함된 섹터가 게임 쪽도 있습니다. 신작과 관련된 모멘텀들 개별주들 위주로도 있지만 일단 이번 달, 다음 7월 달부터 새로운 관련주들이 상장이 되죠. 시프트업 상장을 앞두고 이 섹터 전반적으로 좀 온기가 퍼질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로봇 관련주들이 처음 신규 상장할 때 분위기를 생각을 해보면 네. 하나의 상장으로 업황 전체가 좀 호황을 누리는 그런 분위기도 네. 있었잖아요. 네. 동일하게 반복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우선은 않고요. 네. 로봇 관련된 기업 사실상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대형 기업이 처음으로 상장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고 봅니다만 이후 주가 흐름 보시게 되면 많이 밀리죠. 마찬가지로 시프트업이라고 하는 게임 회사 게임 섹터 기준으로는 시총 상위 4위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선은 상장에 따른 주가 움직임, 특히 상장 첫날 상장한 이후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은 그날 기준으로 게임 섹터의 훈풍은 조금 불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산업 자체가 나아지고 있다고 하기에는 우리가 어렵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시프트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희망 가격, 상단 기준 공모가 6만 원이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 실적도 개선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상장 이후 주가는 내심 기대가 되긴 되지만 네. 요즘 들어서 기관 투자자들이 상장 첫날 매도세를 너무나 많이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따라서 뭐 따상, 뭐 더블 네. 그게 어느 정도로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계속 이어지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해당 이슈만으로 게임 섹터 전체의 훈풍을 우리가 생각하기는 분명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제 인포스타 기준 게임 섹터에 있는 32개 기업을 제가 모두 다 살펴보았는데요. 네. 크게 두 가지 올해 주가 상승률이 어땠고 1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는데 32개 기업 중 고작 5개만 올해 기준으로 양의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주가가 그 종목들은 크래프톤, 플레이위드, 더블게임즈, 펄어비스, 아이톡시였고요. 네. 이 기업들 중에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분기 기준으로 나아진 기업은 위에 크래프톤, 플레이위드, 더블게임즈밖에 없었습니다. 전체 32개 기업 중 5개가 주가가 올랐고 3개 기업만 영업이익이 개선되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토대로 10%도 안 되는 기업들을 토대로 우리가 섹터 전체를 대변하기는 분명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 개별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 네. 거기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 그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시프트업 상장 그리고 게임 섹터의 훈풍 그걸 우리가 기대하기는 현 시점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런 이야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 상장에 대한 기대감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개별주 위주로의 전략을 세워가야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